이어서 애국가 대창 음악에 맞춰 1절만 이어서 순국 선열 및 존물 군경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이번에는 박동선 대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동선 대회장님 대사 청해 듣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매년 제가 서울에 있으면은 이런 행사에 오게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의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바로 이 모임의 전시회가 시작되는 7월 8일 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초청하고 또 주한 대사님도 한 10명 모시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은 장례상의 윤영범, 특선 최희주, 이지은, 송유건,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특선 회화 3사부 같이 하겠습니다. 상장 회화 3사부 최우수상 이금희 귀하는 사단법인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37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에서 유아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8월 12일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대회장 박동선, 협회장 이용준, 작가회장 정일, 이사장 유주경. 미국 시카고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상장 회화 3사부 특별상 로스 엘리오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